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9월 5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매번 많은 시청을 해주시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국경제TV 이상로 육감 투자를 오후 1시 50분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이 봐주시면 저에게 또 힘이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포털 사이트도 그렇고요.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30일하고 1일날 온라인 유료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어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전화가 한 10통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분들 교육에 관해서만 한 10통 정도 오셨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30일, 그리고 1일날 유료 강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 안에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뭐 상위 5% 수급 주포, 뭐 수급 주포들의 매매 기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강연이고, 사실 이제 한국경제TV에 이제 런칭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가격이 좀 쌉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기회를 삼아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장 상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번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근데 이번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는데, 다음에 또 오프라인 강의를 또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안 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오프라인 강의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된다는 부분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를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나 뭐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피해가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진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끝난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중국 증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시간인데, 자, 오늘 조금 일찍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현재 0.95%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니케이는 끝났습니다. 2.29% 상승 마감했고, 뭐 환율이 1199원 75전을 기록했는데, 자, 일단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시아 증시가 오늘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자, 일본이 이게 잘못됐네요. 일본, 미국 증시가 올랐죠. 미국 증시 상승. 그러니까 진전이 생겼죠. 어제, 요게 제가 미국 증시가 빠졌지만, 미국 중 무역 협상에 대해 진전이 생길까? 이게 어제 헤드라인이었는데, 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자, 진전, 마침표를 이렇게 찍어줘야겠죠. 오늘 뉴스를 같이 보시면, 자, 요 내용이죠, 오늘. 중국 CCTV 류허 부총리가 미국 측의 무역 협상 요구에 응해 이날 오전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 양측이 10월 초 워싱턴에서 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 자, 다시 또 합의를 하겠죠. 고위급이 만난다는 것은 그전에 또 어느 정도의 이런 밑에서 협상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에 대한 훈풍을 불러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이 생길까라고 했지만, 그리고 생길 확률이 높다 했는데, 또 때마침 운 좋게도 이런 뉴스가 오늘 곧장 보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도가 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이 상승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뭐랄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올라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현재는. 지금 보면 이 미국 증시가 모든 이제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쪽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했다, 미국이 어떻게 했다더라.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죠. 미국이 9월 2일날 노동절 휴장 때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다 보합권 또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리더가 아직까지 미국 증시에 있고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 주도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 미국 증시에 빠져버리면 전 세계적인 시장 자체가 다 빠져버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 대한 지금 글로벌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그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더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이런 부분 자체가 미국 증시가 어제 위치에서 제가 조금 중요한 위치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요한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좀 더 하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더 생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한번 미국 증시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증시를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자, 한번 띄워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일단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좋아요. 자, 봅시다. 자, 어때요? 우리가 요 자리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26,40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고, 그 구간 자체에서 아직까지 돌파가 나온 건 아닙니다. 갇혀져 있는 양봉이죠. 닫혀져 있는. 그, 요거 일봉으로 조금 돌려보시면. 자, 여기에 26,100포인트에 교수형으로 머리를 딱 걸어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다시 한번 더 탁 튀었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밤에 여기를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봐야, 여기를 다시 한번 더 돌파해서 넘어간다면, 기본적으로 한 26,5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여기 고가 권역을 뚫기 힘든 자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 지금 미국 증시가 움직인다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완화가 되었고 또 한 가지 요건이 있었죠. 바로 금리 인하. 미국이 금리 인하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환율이 소폭 빠졌는데 1200원대를 지금 깨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뭔가에 대한 통화량에 대한 변화를 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8월 달에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자, 요거 우리나라 금리도 잠깐 보시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그럼 8월 달에도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9월 달을 없고, 9월 달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면 8월 달에 안 했던 이유가 9월 달에 있는 미국의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를 한번 확인하자는 의미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한번 더 보자. 하면 우리가 10월 달에 우리도 하자. 자,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따라가는 자가 힘든 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해버렸으면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 우리한테 먼저 돌아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증시가 하면 다시 한 번 더 또 시간이 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율 자체 큰 변화가 없이 그냥 쭉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경제 정책들이 조금씩 보면 좀 뭐랄까 뭐 일개 뭐 저 같은 전문가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조금 뒷북치고 있다. 그렇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경제정책을 조금 능동적으로 현재는 좀 쳐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인 것을 하더라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빨리 빠른 스탠스로 뭔가에 대한 변화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보면 계속적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되풀이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분이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외국인이 매수를 전환했다.
내일도 이어진다면 적어놨는데,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3%대, 둘 다 올랐습니다. 자, 이 의미 있죠? 의미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우리 방송에서 뭐라고 했어요? SK하이닉스가 고가 권역을 저렇게 만드는 것은 뚫을 수 있다 없다. 뚫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했죠. 오늘 하루 만에 뚫어버렸죠. 자, 삼성전자가 고가 권역을 저렇게 만드는 것은 어디서 모양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언제 모양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모양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여기를 똑같이 진행이 될 것이다. 뚫을 수 있다 없다. 뚫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지금 만들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SK이닉스가 낙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사실 97,000원짜리가 지금 빠졌을 때 56,000원까지 빠지는 것은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사실 약 40%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붙여서 올렸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정도 빠진 건 아니었죠. 사실 53,000원짜리 36,850원까지 빠질 수 있죠. 한 30% 빠질 수 있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올려가는데, 이 각 자체가 각이 이거보다 앞서 봤던 SK이닉스가 각이 훨씬 더 좋죠. 지금 여기 앞에서 들어왔던 이 각이 아니고 점점 갈수록 이렇게 각이 서는 모습이죠. 이게 주가가 잠시 맛보기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주가라는 것이 요속적인 부분이 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단발적인 상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속적인 상승이 있다고 했죠. 연속적인 상승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연속적인 상승을 미리 조금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SK이닉스의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조금 기억해서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전기전접종이, SK이닉스에 대한 전기전접종이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오늘 대신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늘 외국인들, 삼성전자도 어제는 팔았지만 오늘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현재 반등을 조금 나타내고 있고, 자, 요 부분 자체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 잠깐만요. 이게 오늘 요번에 옵션 만기가 9월 11일인데, 9월 11일이죠.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지수를 조금 오버베팅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돼요. 지금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금, 6, 9, 10, 11, 4거래일 남은, 4거래일 만에 포지션을 쉽게 바꾸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상승 분위기를 4거래일 동안 조금 더 이어갈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일, 다음 그 16일, 17일 이때를 FOMC를 맞이할 확률이 높다. 지금은 11일까지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기전자, 아이고 씨, 글씨가 개판이야. 자, 전기전자, 그것도 뭐였어요? IT, 통신장비, 이쪽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된다. 지금은 아시겠죠? IT는 우리가 어땠어요? 제가 지난달도 IT, 이번 달도 IT, 계속 IT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어느 하나라도 들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 이 방송을 통해서도 뒤에 관심주 할 때 그 종목만 해도 나오죠. 그 중에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 뭐라도 한 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일단 결국에 그런 종목권이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APS홀딩스 어때요? 지금 오늘 이제 또 신고가 가버리죠? DNF 어땠습니까? DNF도 어느 순간에 벌써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SNS탭 어땠습니까? 자, 이런 것도 지금 신고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ICD, 오늘 15% 나왔잖아요. 결국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이 그림 그려가면서 제가 요 각도 요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쪽에 쏠리고 있다. 결국 제약바이오가 비는 자리를 IT가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비는 자리를 우리가 경협주로는 절대 못 채웁니다. 제가 경협주 얼마 전까지 뭐라 했습니까? 경협주 지금 바닥 찍고 넘어갈 수 있다. 길쭉 반등 나온다.
그게 한계거든요. 길쭉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빵빵 빠바박 보이려고 하면 예상되는 그림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이 뭔가를 세력보다 뭐 수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급 주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뭔가에 대한 재료가 명확하고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재료를 보고 와 서프라이즈다 대박이다 가겠다 투자 심리가 동요가 돼줘야 됩니다. 근데 경협주는 어때요?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세력이 수급 주포들이 이렇게 싹 만들다가도 북한 미사일 쐈어요. 이러면 그 투자 심리가 한 번만에 또 무너집니다. 한 번씩 예상치 못한 발언들을 북한에서 던진단 말이에요. 보기 우리가 다리 떨지 말라 하잖아요. 잘 때. 앉아서 다리 떨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그 경협주들도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보기 다리 떨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 날라간다. 자기네들한테 들어가는 복을 자기네들 입으로 조지는 거예요. 쉽게. 왜 쓸데기 없는 말들을 던져가지고 이 우리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 저거들이 또 그렇게 쓸데기 없는 말 던져가지고 죽여버리고 만들어 놓으면 또 죽여버리고 지금 이 경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이 차트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려고 노력하고 만들려고 나가는데도 한 번씩 던져서 죽여버리고 그냥 이런 것들은 지수,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형주가 될 수가 없어요. 불확실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뭔가 확실한 걸 원하거든요. 근데 주식이 확실합니까? 확실 안 하잖아요. 그럼 그 확실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확실한 것을 예전에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판단했어 우리가? 확실한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확실한 것 같아. 맞죠? 임상 봤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임상 결과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좋다 하더라.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도 보도도 많이 하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 하더라. 아 제약바이오 진짜 좋은갑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사실인 양 돼버립니다. 제약바이오 그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확 빠졌잖아요. 확 빠졌습니다. 그냥 지금 사람들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게 꿈을 쫓는 것밖에 안 되네. 그러면 사람들은 더욱더 보수적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욱더 뭔가를 뭐랄까요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 아니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든단 말이에요. 왜? 안전해야 되니까 D 봤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전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경협주는 이미 탈락이에요.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를 메꿔줄 수 있는 시가총액 메꿔줄 수 있는 것은 섹터군이 정해져 있다. IT 말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IT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신 장비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장비, 통신 장비, 반도체 장비, IT 이런 거 총칭해서 IT라 이런 IT 전기전 접종이 아니면 지금 시장 올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중에 부가적으로 2등, 3등 붙는 것들이 운수 장비 부품, 자동차 이런 것들이 붙겠죠. 환율이 조금씩 더 약세가 되면, 금리 인하 한 번 더 하면, 옆에서 이제 곁다리로 붙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질 때? 자, 일본과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때. 다 왔습니다.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일본 큰일 났어요, 이제. 자, 진짜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더 하면, 이게 골든 크로스예요, 여러분. 지금 딱 한 번. 일본은 이미 여기서 더욱더 낮은 금리를 못합니다. 얘네들은 원래 제로금리예요. 일본은 이게 더 낮게 못해요. 돈을 못 찍어내는 상황이에요. 왜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이제 하면 지금 트럼프가 일본의 명주를 잡고 있습니다.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자기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일본 너희가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리 하면 안 돼. 너희가 양적으로 하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돼. 근데 한국은 할 수 있어야지. 자, 어때요? 포인트가 지금 일본이 약세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약세고 우리가 강세잖아요. 밑에 있을수록 화폐 가치가 높은 겁니다. 물론 뭐 일본엔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거를 뭐 높고 낮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자 보세요. 환율에 대한 상대비교,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엔화는 이 정도, 그리고 원화는 이 정도 수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만 여기서 더욱더 금리 인하를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옆으로 이렇게 하겠죠. 골든크로스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바뀌느냐?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무슨 종목이 올라갔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옵니다. 요기에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똑같이 여기에서 골든크로스 나오면 올라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걸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가족분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요 내용을 꼭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외국의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이때가 너무 많은데. 자, 결국에는 내용이 뭐예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이런 주도주가 현재는 살아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연기금, 제가 어제 얘기했, 연기금이 시장을 받쳐줄 수는 있다. 대신 올릴 수는 없다. 올리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외국인이 해줘야 됩니다. 그냥 지금은 우리나라 포인트, 우리나라 수급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고 어제 얘기했던 게 무슨 이유 때문이었어요? 외국인이 나가는 것을 기관이 잡아주고 있다. 물량을 받쳐주고 있다. 이게 외국인이 더 매도를 치면서 기관이 포기하고 빠져버리는 경우의 수가 있고, 받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어라, 입맛을 받치네 하고 자기네들이 돈을 다시 유입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얘네들 기관이 받쳐주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온 거예요. 아, 안 빠지는갑다. 얘네들 뭔가 있네. 생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들어왔잖아요. 오늘 지수가 올랐습니다. 글로벌 증시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9월, 이제 우리가 옵션 만기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좀 더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4번도 한번 쳐 봐. 4번.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글로벌 표준을 향해. 장비, 이걸 소재 이거예요. 장비 앤드 소재 쉼표. 아, 이게 제가 이거 잘못 적었다. 한국말이 어려워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진짜 한국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더라. 요즘 그런 거를 또 언론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걸 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글로벌 표준을 향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제가 항상 IT 종목군을 얘기할 때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장비, 디스플레이 소재, 통신 장비, IT 장비, 요렇게 이제 얘기했죠. 시스템 반도체, 거기 시스템 반도체 안에 팹리스, 파운드리 기억나시죠?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게 어디예요? 보이시죠? 자, 몇 번씩 얘기를 했던 그 섹터군이 또다시 오늘 올랐는 거예요. 결국 지금 시장 자체는 지형이 딱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안 움직이다가, 이를 안 움직이다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고개를 듭니다. 지금 사면 또다시 고생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놨던 거는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더라. 이제는 좀, 올해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1주, 2주 기다리다가도 이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익 매물을 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 지금 시장 자체 개별주 장이거든요. 그럼 오늘 ICD 잠깐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ICD가 제가 이게 주가 왜 빠졌다 했습니까? 고가 권역부터 이렇게 이제 빠졌던 이유가 결국에는 삼성이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이런 ICD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뭐 아까 봤던 뭐 AP 시스템, 네, 이 이름이 주주중 나와줘야 됩니다. SFA. 그죠? 이런 종목군도 계속 시세를 붙이거든요. 원익 IPS 계속 붙이는 기업들이에요. APS, APS 홀딩스 했나? 그리고 SNU, 어제도 SNU 했죠. SNU.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야스. 야스 요거는 조금 약해요. 근데 야스보다는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훨씬 낫습니다. 그 HB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조금 기업, 탑 엔지니어링. 소재 디스펜더 기업이죠. 자, 요런 것들 일일이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장이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일본에 대한 영향으로 확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세력들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세력이 있는 종목군들, 주인이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시장이 지금 재평가가 되고 되면서 같은 주도주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KMW 블록디를 오늘 했는데, 제가 이 KMW가 이 블록딜 뉴스가 오늘 나중에 나왔어요. 2시 7분이가 나왔는데, 자, 이 KMW가 이런 뉴스가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블록딜 소식이 2시 7분 맞죠? 2시 7분 정도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크게 이제 빠져버렸는데,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이 블록딜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사실 요거 제가 손이 빨라가지고 막 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나오는 뉴스보다 좀 더 빨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 막 엄청 막 많은 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좀 더 조금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답답했던 게요. 이제 고가 권역에서 블록딜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주주 물량이 이제 지금 매도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뭐랄까 그런 뜻으로 보낸 게 아니죠. 사실 블록딜이잖아요. 이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블록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가에서 이루어지는 블록딜이 있고 저가에서 이루어지는 블록딜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KMW가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블록딜이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져버립니다. 거래량이. 그러면 이게 과연 매수에 대한 신호일까?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라니. 여기에서 이제 꼭지를 한번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치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다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KMW가 블록딜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여타의 5G 지주들도 같이 빠졌어요. 같이 빠졌어요. 그럼 다른 5G 종목군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어요? 어라, 여기서 이제 눌림목 들어오면 살 수 있겠다.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이제 KMW가 여기서 블록딜을 해서 오늘 빠졌다고 KMW를 사야 된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5G가 오늘 이제 단기 고점이 조금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상당 부분 뽑아냈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쉬어간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죽는 거하고 쉬어가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향해서 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조금 더 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전에 이 KMW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오해를 해서 아까는 막 너무 연락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이제 대응이 잘 안 됩니다. 연락이 많이 오시면.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서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주의하자라는 뜻으로 보내드린 문자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몰라요. 그게 꿈에서 나타났는지 제가 조금 더 뉴스 나오는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일 꿈인가? 그게 나왔는 것 같아요. 전일 꿈인가? 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ICD. ICD 이때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이 흐름 자체가 ICD 흐름이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번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가를 다시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봐야겠죠. SFA 반도체.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 요게 여기서 곧장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올랐다가 한번 쉬었다 다시 한번 뽑아냈는데 요런 거는 간다 봐야 되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바이오스마트, 필옵틱스. 자, 이런 것들도 그림이 좋습니다. 이게 이 회사에 대한 자회사가 뭐 옴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바이오스마트도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필옵틱스. 필옵틱스는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 뉴스가 있었어요. 여기에 자,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에 107억에 대한 납품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조금 반등 나왔는데 뭐 종목별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추석 전까지는 그래도 개별주장 안에서 이런 뭐 분위기가 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8월 달에는 시장이 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또 9월 달에 반등 나온다 했는데 또 다행히 운 좋게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 맞다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내일도 즐거운 투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